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인천이 광주를 잡고 스플릿 라운드 이후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승리는 인천이 주축 멤버 대다수에게 휴식을 주며 얻어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ACL과 FA컵을 병행 중인 인천은 이번 경기에서 U22 선수 7명을 선발 라인업에 포함시켰습니다. 교체로 투입된 선수까지 포함하면 무려 11명의 U22 자원들이 가동됐는데요. 어린 선수들의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수비 축구는 광주의 공격력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인천이 어떻게 광주 축구에 대응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인천은 기본적으로 수비 시 5-4-1의 대응을 세웁니다. 많은 숫자를 수비에 두면서 하프스페이스를 활용하려는 광주의 움직임을 확실하게 방어하는데요. 먼저 인천은 선수 간의 횡 간격을 좁게 유지하면서 대형을 만듭니다. 이는 당연히 광주가 중앙으로 보내려는 패스를 1차적으로 방해하기 위함인데요. 광주는 인천 라인 사이의 포켓 공간을 점유하기 위해 여러 선수들이 드나들며 이곳에 위치하는데 쉽게 공을 넣어주기가 힘들죠. 그리고 간격을 좁히며 얻는 또 다른 효과는 미들서드 지역에서의 하프스페이스 방어입니다. 윙어들이 안쪽으로 좁혀 하프스페이스를 지켜주면서 수비하는데요. 광주는 일반적으로 전방에 있는 선수 한 명, 보통은 토마스가 낮은 지역으로 내려오며 하프스페이스를 점유하는데요. 미드필더 한 명과 함께 각각 좌우 하프스페이스를 차지하는데 인천 윙어들이 이를 견제합니다. 광주는 빌드업의 과정부터 이 위치로는 아예 패스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자, 경기장에서 볼이 이뤄졌을 때 평소 광주라면 공격수가 상대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나오면서 하프스페이스에 공백이 생길 때 그 공간을 마음껏 활용하는데 인천은 이렇게 윙어가 대신 좁혀 수비를 해주고 있으니 스토퍼들은 후방에서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안쪽을 견제하다가 광주 공격이 측면으로 향하면 빠르게 이 위치까지 커버해주는데 이는 물론 인천 선수들의 활동량이 바탕이 돼야 할 수 있는 수비죠. 게다가 인천은 스토퍼들이 자리를 지키고 수비라인이 유지되면서 상대가 측면으로 진입했을 때 수적인 우위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항상 광주의 공격 인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측면과 하프스페이스를 지키게 되는데요. 봤을 때 1대1 상황을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지만 네. 자. 광주가 이렇게 2대2 상황을 만드나 싶은 장면에서도 어느새 동료 한 명이 빠르게 내려와 하프스페이스에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높게 자리하고 있던 윙어 박승호도 공이 측면으로 향하자 빠르게 하프스페이스를 커버하기 위해 내려갑니다. 측면에서 하프스페이스로 진입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결국 광주는 적극적인 방향 전환을 통해 활로를 찾는데요. 상대 수비를 흔들기 위해 빠르게 반대쪽으로 열어보지만 여기서도 인천은 공간을 내주지 않죠. 광주는 한쪽 공격이 막혔을 때 반대쪽으로의 전환을 과감하게 자주 시도하는 팀이지만 인천 역시도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빠르게 공간을 커버합니다. 끊임없이 좌우로 흔들며 빈틈을 노려보지만 인천은 여러 선수가 달려들어 협력 수비로 막아내는데요. 결과적으로 인천은 어느 구역을 가더라도 절대 숫자 싸움에서 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프스페이스에서 활로를 찾지 못하는 광주의 공격은 평소와 다르게 크로스에 많이 의지하게 되죠. 시즌을 잘 맞이하고 이렇게 측면으로 수비를 끌고 나와 하프스페이스를 벌리려는 광주의 공격 패턴 역시도 번번이 무산되는데요. 광주는 수비를 끌고 가며 하프스페이스를 비워두려고 하지만 이미 인천도 이에 대한 대비가 돼 있습니다. 결국 이 구역을 완전히 가둬두며 하프스페이스를 절대 노출하지 않으려는 인천의 목적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수민이 크로스 올라갑니다. 슛! 그리고 후반 막판으로 갈수록 돋보인 건 인천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이었는데요. 광주도 결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기동력을 갖고 있는 팀이지만 이날만큼은 이마저도 인천이 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끝까지 수비 집중력을 놓치지 않던 인천은 빠른 역습 두 방으로 순식간에 점수차까지 벌리는데요. 인천의 공격 전환 속도가 광주의 수비 전환 속도를 앞질렀죠. 젊은 인천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은 후반전 추가 시간까지도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면서 광주 선수들을 당황시키는데요. 구단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U22 선수 11명을 앞세운 인천은 무실점으로 깔끔한 승리를 가져갑니다. 인천은 유망주들에게 경험치를 줌과 동시에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까지 챙길 수 있었는데요. 어린 선수들을 주축으로 승점 3점을 챙긴 이번 경기는 U22 활용의 소극적인 일부 팀들에게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